22번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라고? 미디어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국익을 증진할 책임이 더 있다. 공중파와 디지털 스펙트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이 그만큼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미디어 산업이 그만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됐어요? 네. 어, 이 볼게요. 미디어 인더스트리. 미디어 업체 미디어 산업이지, 산업. 산업 그다음에 커퍼블. 유능한 뭐할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싱글 마인디드. 목적이 강한 퍼슈트. 쓰고 Profit, 이 Nature, 현재 Public Airway, 공중파 Digital Spectrum. 디지털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범위. 스펙트럼의 범위예요. 어. 다른 뜻은 없어요. 스펙트럼이 원래 그런 뭐 분광계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빛이 통과할 때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잖아. 그럼 거기 쫙 빛이 나눠져 가지고 색깔별로 보이잖아요. 보통은 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게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어? 전체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디지털도 그렇게 여러 개의 반사체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거의 이쪽 범위부터 이쪽 범위까지. 그런 개념이야. Access, 접근, Priceless, 매우 Asset, 대상, Necessary, 반드시, Long Lasting. 장기간에 걸친, Responsibility, 책임, Promote, 인증하다, 또 촉진하다, Intelligent, 직접은, Appear, 약간, 그 다음에 Heart, 감정, 마음이지 마음, Mind는 응답, Carry, 인방하다. Serious, 중대한 심각한 중대한 그런 뜻인 거죠. 됐죠? 네. 자, 그러면 20 2번 가보자. Any of the leaders I know in media industry. 이거 I부터 industry까지 다 묶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in 앞을 또 끊어야 되는 거지. 그럼 미디어 산업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거지. 네. 그래서 여기 수의 일치, 조심해야 되죠. 복수라는 거 조심하라고. 미디어 산업에서 내가 알고 있는 리더들 다수는 인텔리전트, 지적인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 좋은 얘기만 했는지. 그러나 they are leaders of companies. 그들은 회사의 리더라는 거야. 회사의 리더. 어떤 회사, 대리 후에 주안 나왔잖아. 관계되면서 주격이잖아요? 따라서 질 끝에까지가 다 회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건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Appear to have only one purpose.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회사의 리더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 하나의 목표가 뭐냐? The single-minded pursuit of short-term profit. Shareholder value, I believe. 뭐, 자, 단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요. 단기적인 이익 추구하는 거죠. 또 뭐예요? 지주의 가치, 주식의 가치, 이런 얘기지. 단기적인 이익과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단 하나에 대한 목표 추구. 이것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야. I believe, however, that.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by its very nature, 바로 그 산업의 본질상. 그리고 우리 사회 또이 세계 문화에 있어서의 역할에 있어서 must act differently than other industry.
반드시 다른 산업들보다는 다르게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거지. 자, 여기 봐봐. 여러 산업의 리더들이 있을 수 있잖아. 자동차 산업, 그렇죠? 또 뭐 식품 산업 이런 여러 산업의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은 대체로 지적인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정직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회사의 단 하나의 목표, 수익을, 단기 수익을 창출하고 또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지. 그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 미디어 분야의 리더들은 다른 산업 분야의 리더들과 달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본질상. 그럼 왜 그럴까란 말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왜 하필이면 미디어 분야 쪽의 리더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Especially because, 특별히 왜냐하면요. They have the free use of our public airways.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 우리 공중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또 뭐에 대한? 우리의 공중파,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 이런 거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have almost unlimited access,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디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어디에? 아까 했잖아. heart. 감정. and mind. 생각. 그렇지. 우리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달라야 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네. 선생님 봐봐. 자동차 산업의 리더, 내가 회장이야. 그 사람들 철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치는 거야. 근데 미디어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하느냐. 또는 미디어라고 하는 건 중간 매체잖아. SNS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톡, 이쪽 분야의 리더들을 얘기한 거야.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그 사람들이 공중파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깔고 또 어떤 것들이 접근이 되게 허락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것들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여기 이것들은 할 때 이것들이 뭘까요? 그 미디어 산업? 왜 나와 있는 공중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과 공중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그리고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the right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할 권리가 should necessarily, 반드시 carry serious and long-lasting responsibility, 진지한 그리고 장기적인 책임을 수반해야 됩니다. 공공의 선을 촉진시키어야 된다는 그런 진지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책임을
수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밑에서 찾아보면 뭐예요? 한번. 그렇지. 미디어 사업은 공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야, 너 오늘 운동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보세요.